안녕하세요. 신축빌라 분양전문 S하우징 한팀장입니다. 오늘은 7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삼궁역 구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현장인데요. 청천동은 현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현장 인근으로 2023년까지 재건축되는 아파트가 많이 생길 예정이라 주변 시설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라 예상되고요.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학군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도 근접해 있는데요. 역 가깝고 학군 좋고 주거 환경은 계속 좋아질 예정이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의 현장은 총 156세대 중 대부분 호실은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촬영일 기준으로 잔여 세대는 6세대밖에 남아있지 않은 현장입니다. 오늘은 남아있는 세대 중 가장 저렴한 분양가의 호실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오늘의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건물 외관부터 주차장 그리고 내부까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저 한 팀장과 함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간단 매물 요약 정보입니다. 삼궁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원적산과 장수산이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청천동 신축빌라는 두 개동으로 조성된 단지형 아파트이고요. 전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 1층에는 편의점부터 카페 등 상가들이 입점해 있어서 멀리 나가지 않고도 생필품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단지 내 입주민 쉼터라든지 피트니스 센터 등이 있어서 아파트 부럽지 않은 단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준공이 완료된 상황이라 빠른 입주 후 모든 커뮤니티 시설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에는 주차관제 시스템이 있어서 외부인의 무단 출입이 불가하고요. 주차장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이용해서 100% 주차가 가능한데요. 램프형이라 주차장 진입이 수월하고요. 엘리베이터도 4대나 있어서 지하에서도 3대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최신 신축빌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천동 신축빌라 내부 영상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실 바닥은 고급스러운 타일로 시공되었고요. 신발장 하단은 띄움 시공이라 데일리 슈즈 보관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은 세 칸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수납장에는 신발을 수납하기에 좋고요. 단문형 수납장에는 신발 외 물건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현관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도 시공되어 있고요. 뒷문은 화이트톤의 깔끔한 비대칭 양개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유럽풍 느낌의 고급스러운 전실이었습니다. 현관 쪽에 보이는 욕실과 방은 나중에 둘러보도록 하고 거실부터 볼게요. 거실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입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었고요. 조명은 메인등과 매립등 그리고 간접등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시공되어 있네요. 현재 잔여세대는 건물 최저층인 2층에 위치한 호실이라 층간소음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고품격이면서도 심플한 거실이었습니다.
이어서 주방입니다. 싱크대는 D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매립형 선반이 있는 수납장도 있고요. 요리는 인덕션으로 가능합니다.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인데요. 싱크볼 위치가 거실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있나 확인하면서 설거지를 할 수도 있어요. 고급스러운 식탁등 아래에는 원하시는 식탁을 놓을 수도 있고요. 냉장고도 보시는 것처럼 여유있게 비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쓴 주방이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방입니다. 바닥도 반듯하고 실용적인 방인데요. 첫 번째 방에는 창문 너머로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테라스가 있다는 건데요.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대형 테라스는 아니지만 적당한 면적으로 활용도는 좋아 보이고요. 바람 쐬러 나오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참고로 테라스는 2층 세대에만 있으니까 보다 특별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벽지와 몰딩의 마감도 상당히 깔끔하죠. 전용 테라스가 있는 첫 번째 방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안방인데요. 역시나 반듯한 구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베란다부터 파우더룸, 전용 욕실까지 볼거리도 많은데요. 베란다부터 가볼게요. 보일러실을 제외한 면적도 적당하고요. 수전과 콘센트가 있어서 세탁실로 적합합니다. 세탁기를 안방에 놓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세탁을 할 수 있겠네요. 욕실 앞으로는 화장대를 놓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욕실 문이 슬라이딩 방식이라 공간에 제약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공간 활용 참 잘했네요. 그리고 깔끔한 안방 전용 욕실입니다. 세면대와 금색의 샤워기는 일체형이고요. 거울은 터치할 때마다 LED 조명색이 바뀌는 트렌디한 거울입니다. 한쪽에는 인테리어하기 좋은 선반도 있고요. 변기 위에는 수납장이 있습니다. 서브 욕실인데도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다채롭고 실용적인 두 번째 방이었습니다. 다시 거실을 지나 다음 장소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심플한 세 번째 방입니다. 현관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방으로 반듯한 정방형 구조의 방인데요. 아이들 방으로 사용해도 좋고요. 서재나 취미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해 보이는 방입니다. 방 크기는 첫 번째 방과 큰 차이는 없어요.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 번째 방이었습니다.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청소하기 편한 반다리 세면대와 젠다이 선반이 시공되어 있고요. 거울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수납도 가능합니다. 샤워기 옆으로는 코너 선반도 있는데요. 샤워기와 수전이 금색이라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타일은 전체적으로 비앙코 무늬가 들어간 타일로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역시나 고급스러웠던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 성촌동에 위치한 단지형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현장은 건축주 요청에 의해 현장명과 분양가 그리고 실입주금 노출은 어려운데요. 자녀 세대가 얼마 남지 않은 분양 막바지에 다다른 현장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서둘러 문의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의 신축 빌라 잘 보셨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